그다음에 책 236페이지 물권 변동. 네. 책은 236페이지 무슨 변동? 물권 변동인데 원래 이게 대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중간고사 시험 문제 막 꼭 나오는데 우리 그 중개사에서는 앞부분 뭐 시험 문제 쭉 나올 거 없고 막 건너뛰어 가지고 프린트로 하면 그죠? 책으로는 245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 거기에서부터 시험 문제 나온다. 몇 페이지? 245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 페이지 246페이지 뭐 부동산 물 45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있는데 자 그게 어디냐면 프린터 여러분 한번 보면 그 이 페이지 왼쪽에 그죠 아까 물권 변동 있죠 프린트로 다시 몇 페이지 이 페이지 있죠 그 1번 물권 변동 효력이잖아 그지 무슨 변동 효력? 물권 변동 효력은 여러분 그 매매했을 때 소유권이 법률상 언제 소유권 인정하냐? 그럼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팔았을 때 매도인, 매수인인데 언제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하고 우리나라는 뭐까지 돼야 등기까지 이걸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까지? 등기까지 되어야 을이 확실하게 소유권. 그럼 매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도 꼭 계약금, 중도금, 잔금만 줘도 너한테 팔게 무슨 K 하고 뭐만 되면은 등기만 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게 그 가로 1번 물권 변동 효력에서 가로 1번 프린터 보고 있습니다. 그죠? 가로 1번 무슨지 형식주의. 다른 말로 요건주의, 효력 요건주의, 승립 요건주의, 독법주의 이런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무슨 주의라는 말을 많이 쓴다. 앞에 대표주자 형식주의, 그지? 그 다음에 실질주의와 의사주의는 됐습니까? 실질주의와 의사주의는 곧 줄치고 실질주의와 의사주의는 줄치고 뭐 없이 공시 없이 공시 없이 물권 변동. 이 발생하는 거 이걸 형식주의, 의사주의다 이렇게 됐습니까? 실질주의와 의사주의에 줄치고 뭐 없이 공시 없이 공시는 다른 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이전, 인도 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하고 그럼 등기는 영원히 필요 없냐? 대항 요건 줄치고 무슨 요건? 이거는 대항 요건 줄치고 뭐 해야 된다? 등기. 등기는 무슨 요건? 대항 요건으로서 필요하다고. 이게 불란서에 있었다고 해서 불법주의, 일본 민법이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실질주의 의사주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야 내가 너한테 팔게 무슨 K 합의하면 바로 법률상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뭐 없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뭐만 있으면? 합의만 있으면 바로 을이 소유자. 어디서 그렇다는 거지? 프랑스하고 일본이 그렇다는 거지. 그럼 등기는 여전히 누가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 근데 갑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병에게 등기해 줘버렸다.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고? 병. 어리, 야, 너보다 내가 먼저 취득했어.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야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항하려면 누가? 어리, 다른 사람에게 대항이라는 말은 주장. 주장하거나 뺏기지 않으려면 뭐까지 돼야지? 등기. 그치? 이거.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무슨 주의? 형식주의. 그럼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자,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자, 1번.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의 효력에서는 우리나라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고,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 물권 변동의 형태인데
물권 변동의 뭐 형태, 형식인데, 됐습니까? 형식은 두 개로 나온다. 다시 무슨 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여러분, 법률행위 하면 무슨냐? 계약이지, 그지? 요거는 무슨 주의에서? 형식주의에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등기. 등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요런 법률행위는 어떤 거고? 빨리 계약. 그지? 계약. 매매에서는 계약. 매매 정력 교환.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전부 다 뭐 돼야 된다? 등기가 돼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주의. 취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형식주의가 확실하게 적용하는 건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이고,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하는 게 있다. 그게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형식주의.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 그게 187조. 뭐 없이? 등기 없이 물권 취득하는 게 있는데, 그럼 이때는 등기는 영원히 필요 없는가? 뭐 하려면은? 처분하려면 뭐 해야? 등기해야. 그래서 등기는 무슨 요건이다? 처분 요건이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어떤 게 있냐면, 앞머리 글자, 앞대가리, 상, 공, 판, 경, 기타 법률 규정. 다시 뭐? 상, 공, 판, 경, 기타 법률 규정. 그럼 상속, 상속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즉시 아들은 한국에 있고, 아,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아들은 미국에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했다? 숨이 딸깍 끊어지는 그 순간에 아들이 아버지가 사망한 걸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누구 거? 아들 거. 그럼 등기부상에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도?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도 누구 거? 아들 거. 그 다음 공용징수는 돈 주고, 돈은 요거 보상금 주고 무슨 계실? 수용 계실. 근데 만약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용개실이 됐다더라도 뭐를 안 줬다면? 돈을 안 줬다면 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정은 효력은 어떻게 한다? 상실한다. 그래서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주고? 돈 주고 무슨 개실? 수용개실. 그 다음 판결. 이런 판결은 세 가지가 있다. 확인, 이행, 형성 몇 개 있다? 세 개. 다시 확인, 이행, 형성, 판결 세 개가 있는데 여기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하는 건 형성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우리 중개사 시험, 형성 판결 여러 개 있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딱 관계되는 건 몇 개? 세 개. 취소, 말소, 공유 분할, 판결, 판결의 경우는 뭐 없이? 등기 없이. 그 다음에 경매는 경락인이 매각대금 뭐 한때? 완납한때. 등기는 누가 해준다? 법원의 촉탁. 뭐의 촉탁? 법원의 촉탁. 기타.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뭘 가지고 잘 내느냐 면 네 개 중에 상공 판경에서 뭘 가지고 잘 내노? 판결 가지고 낸다. 판결은 자 형성 판결인데 형성 판결 몇 개? 세 개. 외워야 된다. 취소, 말소, 공유분할 판결인데 이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옛날에는 요 단순하게 나왔는데 이 취소, 말소, 공유분할 판결이 끝까지 가서 뭐 됐을 때 확정되면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하고 요 취소, 말소, 공유분할 판결 소송 중에 금방 뭐랬노? 조정, 무슨 정? 조정 또는 됐습니까? 화해, 조정. 무슨 정? 조정. 협의가 승립,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다시 뭐, 조정, 협의가 승립, 이런 말 나오면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럼 자, 아까 저 몇 개, 형성 판결 몇 개? 세 개, 어느 거? 취소, 말소, 공유물을 분할 판결이 끝까지 가서 뭐, 확정하면은 뭐 없이? 등기 없이. 그 다음에, 그 취소 말소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뭐 조정이 승립 뭐 협의가 승립해서 확정하면 뭐 해야 등기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 가지고 내는데
자, 기타 법률 규정은 여러분 무슨 축? 신축 동그라미. 신축 아까 좀 여러분 심지어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지어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신축자가. 무조건 건물은 만들어졌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신축자가. 뭐 없이? 등기 없이. 그지? 보존 등기 안 해도 일단 소유권 취득한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을 앞으로 등기됐다가 뭐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됐다가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고. 다시 뭐? 계약이 뭐가 됐다? 무효 취소되면 등기는 언제 복귀하냐면 즉시.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그래서 아까 말소 등기는 방해 제거라고. 다시 여러분 갑의 집인데 을에게 매매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고. 그럼 등기는 언제 복귀? 즉시. 누가 소유자? 갑. 무슨 등기 안 해도? 그렇지. 말소 등기는 방해 제거라고. 그게 두 번째 채권행위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물건의 복귀. 그건 판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 멸실. 여러분 건물 헐었다. 건물 헐어버리면 등기부상에 등기 남아있어도 그 물건은 어떻게 한다? 소멸. 멸실 등기 안 해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거기서 용익 물건하고 피담보 채권 소멸에 한 담보 물건 그 두 개 묶어 놓는데 그거 시험 문제 짱 중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항상 저당권은 담보 물건은 여러분 1번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무슨 건 설정해 놨습니까? 저당권. 1번 갑 저당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1호. 그럼 여러분 항상 이 담보 물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채권이 있어야 된다고. 요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은 피담보 채권이라는데 요 피담보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담보 물건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이렇게 저당권 설정되고 난 뒤에 채무자가 돈 갚았습니다. 금방은 돈 갚았습니다.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을 받았다고요. 요 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뭐 등기부상에 등기를 뭐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요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말소 등 그래서 아까 말소 등기는 무조건 무슨 제거? 방해 제거. 그래서 요 피담보 채권 소멸 이건 뭐? 완불함. 피담보 채권 소멸 무슨 불함? 완불함. 피담보 채권 소멸 하면 뭐? 완불함. 영수증 받으면 요 저당권은 무슨 등기 안 해도? 안 해도 요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피담보 채권 소멸에 한 담보 물건은 소멸 이렇게 하죠. 완불함 영수증. 요거하고 똑같은 게 그 바로 위에 용익 물건은 아까 용익 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잖아요. 그치? 그럼 용익 물건은 원칙적으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게 중요하거든. 기간. 그럼 용익 물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빨리. 기간. 용익 물건에 뭐가 중요하다? 기간. 땡. 기간. 땡. 기간. 하면 용익물건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용익물건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등기부상 아까 요거하고 똑같이 담보물건에서는 무슨 불함? 완불함 하면 저당권 등기 남아있어도 이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말소 등기는 아까 무슨 제거? 방위 제거. 그치? 그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은 아까 용익물건에서는 뭐? 빨리 땡! 기간 만료 하면은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는 아까 무슨 제거? 방해 제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두 개 중요하다. 그거 두 개 하고, 그 바로 위에 아까 뭐,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물건의 복귀. 그거 잘 낸다. 그거 아까 팔래.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그 다음에 뭐, 밑에 여러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뭐 기억하냐면 법정 이런 말 드는 거. 법정, 관서법 이런 말 들어있으면 무조건 뭐 없이, 등기 없이. 다시 뭐, 법정, 관서법 이런 말 들어있으면 무조건 뭐 없이, 등기 없이. 그거까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됐습니까? 자, 거기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노? 기억하고 있어야지. 기억하고 있어야지. 오, 읽었다, 이라고. 선생님,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고, 빨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 다시 몇 개? 두 개. 무슨 행위와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 그지?
특히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은 반드시 뭐 해야 되고 등기 법률 규정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대로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그러면 상공 판경 그 네 개 기본 기타 법률 규정은 뭐 신축 멸실 다시 뭐 신축 멸실 법정 관서법 그거 하고 그다음 또 잘 내는 거 아까 용의 물권은 뭐 땡 담보 물권은 뭐 완불함 그거 하고 또 뭐 을앞으로 등기된 이후에 무효 취소 해제됐다 등기 언제 복귀 즉시 그지 그거 기억 그거까지만 하면 된다 그거까지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혼동 무슨 건 혼동 자 그다음 가로 3번으로 갑니다 뭐로 3번 가로 3번 가로 3번 몇 조 187조는 아까 고 가로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을 187조라고 한다고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 없이 등기 없이잖아요. 근데 법률 규정이지만 어디 동그라미 예외. 그럼 거꾸로 다시 뭐 해야 되는 거 등기. 무슨 기? 등기. 어느 거?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소유권 취득. 기간이 아니고 취득시효다. 다시 뭐에 한 점유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기간이 아니고 취득시효 미선프린트 무슨 시효? 취득시효는 뭐 해야지? 등기해야 된다. 몇 년간 점유하고서? 20년간 점유하고서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래서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건면 예외적으로 등기해야 하는 것.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몇 년간?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 후 뭐 해야?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그러면, 여기서, 오늘 지금 한 거, 아까 물권 변동. 무슨 변동? 아니, 물권적 청권,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등기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요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등기. 그 다음에, 이건 등기법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여러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그 3페이지. 아까 뭐 중요하대노? 이중 보존 등기, 중복 등기 이렇게 한다 이게. 자, 요거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등기부가 없다가 처음 등기부 만드는 걸 무슨 등기라노? 보존 등기라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뭐 보존 등기가 집은 몇 개인데 한 개인데 등기부가 두 개 만들어졌다고. 그걸 무슨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 중복 등기는 그래서. 그럼 자 이중 보존 등기 넘으면 이러면 이중 보존 등기는 등기부가 어떤 원칙이냐면 그 이중 보존 등기 바로 위에 뭐가 있노? 1부동산 1등기 원칙 A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지금 부동산 한 개인데 668번지 요 등기부가 하나 있다고 보존 등기 해가지고 등기부가 하나 있다고 A해가 있는데 또 보존 등기가 생겼다고. 그럼 이거 지금 해갖고 효력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됐다? 무조건 똑같은 게 두 개가 됐다고. 뭐 한 개? 무조건 먼저 유효, 나중 뭐 무효. 왜? 이유. 아까 그 바로 위에 이유. 1부동산 1등기 원칙에서 무조건 먼저 된 게 뭐 유효, 나중에 된 게 뭐 무효.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동일이잖아요. 똑같은 게 동일 명인으로 이중보존 등기 된 경우는 무조건 먼저 된 게 뭐고 유효고, 나중에 된 게 뭐 무효고. 근데, 다른 등기 명인 이중보존, 등기명인 대신에 다른 동일 등기원인 이렇게 해야 된다. 등기명인이 아니고 동일 등기원인. 등기명인 그 다섯 자를 동일 등기원인. 이중보존 등기는 무조건 뭐 먼저 된 게 뭐 유효, 나중에 된 게 뭐 무효고, 다른 등기원인에 한 이중보존 등기는 다시 뭐 다른 등기 원인에 한 이중 보존 등기는 먼저 된게 다시 뭐 된게
먼저 된 게 무슨 무효가 아니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먼저 된 게 뭐 유효고 나중에 된 건 뭐 무효 이렇게 한다. 무슨 부동산? 1 부동산 1등기. 그러면 만약에 이중보존 등기 딱 나오면은 어디다 새까만 거 돼 있잖아요. 뭐 원인 무효. 먼저 된 게 뭐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먼저 된 게 원인 무효다 나오면은 나중에 된 게 뭐 유효할 수 있고 원인 무효 그런 말이 없으면은 뭐 동일 원인이든 다른 원인이든 무조건 뭐 된 게 유효 먼저 유효 나중에 뭐 무효 그래서 여러분 이중보존 등기 나오면 딱 뭐부터 찾노? 원인 무효 이런 말을 없으면은 막 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막 서고 있잖아요. 뭐 뒤에 된 게 일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한 게 유효 먼저 유효 그렇지 그렇게 그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등기의 실제적 유효건인데 그지? 뭐 객체의 불일치 예를 들면 668번지 등계인데 669번지에 등계해놨다. 그건 당연히 유효. 객체의 불일치. 그건 당연히 유효, 무효. 무효지. 그 다음 질적 불일치. 예를 들면 뭐 지상권 등계해야 되는데 무슨 건 등계했다? 전세. 그것도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양적 불일치. 양적 불일치. 요거. 그러면 여러분 객체, 질적 전부 다 뭐? 무효죠. 양적 불일치. 여러분 자, 양적 불일치는 일단은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 등기부에 올라가야 유효. 왜야? 올라가야. 들어가야 된다고. 잠깐만 실제는 자, 잘 봐라. 40평인데 등기부에 30평? 등기부에 몇 평? 몇 평? 50평. 이거 나온다고. 이거. 어느 게 유효? 요거는 일부 무효의 법리. 몇 평은 효력 발생하고 30평 들어갔고 10평 안 왔잖아요.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 빨리 전부 무효.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어디에 다 들어가야? 등기부에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빨리. 아니 이거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고. 들어갔잖아요. 실제가 들어갔잖아요. 이건 무슨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유효. 이건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원칙. 근데 조금 적은 거는 관계없지만, 이렇게 한 3분의 1이 뭐 한 20%, 30% 이상 적게 안 됐다. 그러면 뭐 전부 무효. 되겠습니까? 요거. 그 다음에 4번 잘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 양적 불일치. 보면 등기된 양이 주어. 무슨 낸 양이? 커야 유효. 같거나 커야지. 적으면은 아까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 그치?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요거 하는 거는 민법 등기법 막 낸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등기 원인 동그라미. 요거 잘 낸다 4번은. 이거는 이런 거는 민법 시간에 하면 안 되고 등기법 시간에 이게 끝내야 돼요. 민법 시간에는 이거 할 시간도 없는데 막 하는 거지. 그다음에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지? 하잖아요. 뭐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러잖아요, 그지? 요거를 뭐냐면은 거기 있잖아. 뭐라고 해놨노? 등기 목적. 요걸 무슨 목적? 등기 목적, 등기 원인, 아니 등기 목적, 등기 종류, 권리 종류 같은 말이다.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이걸 무슨 목적? 등기 목적, 권리의 종류, 등기의 종류. 고 요거를 뭐라노? 요걸 뭐라 해놨노? 빨리. 등기 원인 이렇게 한다고. 그럼 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 등기 원인은 하면 무슨 매? 빨리. 매매.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그러면 요거,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했을 때 등기원인, 매매 등기원인 1, 계약 체결한 날, 등기원인 정서, 계약서, 등기법 할 때 이거 안 되면 등기 공부 못 한다, 이게 이런 거. 이 기본 출발.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막, 이게 원래 민법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뭐로 인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일 때 등기원인, 매매,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 매매, 등기원인 1, 계약 체결한 날, 잔금 지불한 날, 이런 거 필요 없다, 항상. 계약 체결한 날. 무슨 일? 매매 계약 1, 법률 행위 1, 같은 말. 그 다음 등기원인 정서는? 매매 계약서.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일단은 갑이 을에게 이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인데, 매매하니까 뭐가 많이 노더라? 세금. 그래서, 예를 들면, 정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했을 때,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이것만 무슨 치하면은, 원인이 매매를 뭐 정여로 하든, 매매를 뭐 신탁으로 하든, 됐습니까? 매매를 뭐 취득시효로 하든, 일단은 민법에서는 무슨 건 이전? 목적만 일치하면은, 등기 목적만 일치하면은, 뭐가 불일치해도 빨리! 원인이 불일치해도 그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지금 됐습니까? 잘 나온다. 요 등기에서는 유효, 무효 이런 걸 가지고 내거든. 아까 이중보존 등기에서는 아까 한 개만 딱 외우면 되죠. 뭐, 원인, 무효. 다시 무슨 무효? 원인, 무효. 이런 말 없으면 무조건 먼저 된 게 뭐, 유효. 나중에 된 건 뭐, 무효. 그 다음에 또 등기에서는 등기 목적만 뭐 하면은 일치하면은 뭐가 불일치해도 원인이 불일치해도 그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건 좀 더 나아가서, 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에서는 등기 원인이 여러 개 있다. 매매, 정여, 교환, 신탁, 신탁예지, 상속, 취득시효, 공용, 징수, 기타 등등 많거든. 지금 됐습니까? 어디서 나오노? 등기법에서. 지금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한물권, 지상권 설정, 등기 원인, 아, 등기 목적은 무슨 권 설정? 지상권 설정이죠.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딱 정해져 있다. 제한물권은. 전세권 설정도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도 설정 원인, 아니 등기 원인 설정 계약. 그렇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어디서 나온다? 그렇지. 그 제한물권에서는 됐으면 등기 목적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다르지만 등기 원인은 딱 한 개. 무슨 계약? 설정 계약이라고 기재한다고. 등기 원인은. 고기에 지금 고기. 제한물권에서는 매매에서는 소유권 이전에서는 아까 소유권 이전에서는 등기 원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매, 정여, 교환, 신탁, 취득시효 뭐 기타 등등 있지만 어느 거 제한물권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에서는 등기 목적은 딱 이렇게 하고 그다음 등기 원인은 딱 몇 개밖에 없다? 한 개. 무슨 계약? 설정 계약이라고 기재한다. 이렇게 등기법에서 나온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위조 문서에 한 등기. 뭐로 묻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럼 자, 등기 대기본 원칙은 이중보존 등기. 금방 뭐랬노? 아까 원인 무효 이런 말 없는 한 무조건 뭐 동일 원인이든 다른 원인이든 먼저 된 게 뭐 유효, 나중에 된 건 뭐 무효, 먼저 된 게 무슨 무효가 아닌 한 원인 무효 그런 말은 없으면 그제 그거 하고 그 외에 모든 등기는 뭐로 묻지 마세요. 현 시점에서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은 무조건 그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과거는 묻지만 철생 특근데 여러분 중에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뭐를 위조했다? 서류. 그때 공교롭게도 뭐롭게도 실체 관계와 부합하더라, 일치. 실체 관계와 뭐하다? 부합, 일치. 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지금 됐습니까? 이걸 일명 뭐로 묻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무슨 상의 하자가 있어도?
현 시점에서 실체 관계와 부합하거나 일치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자, 여러분 보존 등기는 언제 합니까? 건물이 완공돼야 보존 등기 하잖아요. 건물이 뭐 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하였는데 그 후 건물이 뭐 되면? 완성되면 언제? 완성된 언제부터? 그때부터. 나중에 실체랑 부합하거나 부합한 물건 행위가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서류를 위조했는데 공교롭게도 일치하더라.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갑건데, 갑의 토지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서류를 뭐 해가지고?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지. 근데 나중에 사후에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뭐를 지불했습니까? 대금을 지불하면 언제? 지불한 그때부터 그대로 뭐다? 유효. 이걸 일명 뭐로 묻지 마세요. 오케이. 그걸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중간생략등기가 나온다고. 중간생략등기는 누군데 갑건데 누가 사고? 어리 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사고 서류 받아가지고 미등긴 채로 누구한테? 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서류를 줘가지고 막바로 갑에서 병 매기로 등기했다. 우리 등기특별조치법에서 이렇게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벌가금 물어도 효력은 유효. 뭐로 묻지 마세요. 그렇지. 여기서 나온다고. 이 오리지널 철생특허 뭐로 묻지 마세요. 여기서 중간생략.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무슨 규정? 단속규정으로서 적발됐을 때 과징금 벌가금은 물어도 심지어는 처벌받아도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뭐로 묻지 마세요. 그렇지. 그걸 실체관계 부합하면.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 짱 중요. 시험 문제. 무슨 등기? 지금 다음 주에도 가져와야 되는데 다 못하겠네. 오늘 반도 못하겠네. 자,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형인데 여러분 등기는 몇 파트로 나오노? 세 파트로 나오잖아요. 등기 한번 배웠습니까? 등기는 몇 파트? 세 파트. 표제부 갚고 알고 됐습니까? 예. 근데 표제부는 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요걸 표시 변호란. 무슨 변호란? 요거는 뭐 표시란 이렇게 하거든. 요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 표제부는 뭐 표표표. 표제부는 뭐 표표표. 표제부는 무슨 변호란? 표시 변호란 표시란. 갑구는 1번, 2번, 3번 이걸 순위 변호란 과 요 권리자 및 기타 상란인데 그냥 무슨 난? 상란. 그래서 순위 번호란과 무슨 난? 상란. 을구도 1번, 2번, 3번 요것도 뭐 순위 번호란과 상란. 그러면 갑구의 상란에는 뭐 소유권과 관계되는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권 이외?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상란은 을구의 상란. 그래서 요거는 소유권. 그래서 등기부는 몇 파트로 나누지만 세 파트. 세 파트를 몇 파트? 두 파트. 요걸 표시의 등기. 요걸 사실의 등기라고. 요 갑구와 을구는 뭐 권리의 등기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운 게 용어를 한 개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상항란 하면 다른 말로 권리 같은 말. 상항란의 등기, 권리의 등기는 어디에 빨리? 갑과 을구.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갑과 을구는 무슨 번호란과? 순위 번호란과 상항란. 그러면 순위 번호란과 표시란 하면 OX, X. 그런 거 나온다고 등기부 구조. 됐습니까? 자, 근데 세 파트를 몇 파트로? 두 파트. 요걸 표시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원래 이제 그 무효 등기 유형, 무슨 등기 유형? 무효 등기 유형인데 권리.
다른 말로 빨리 상난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갑이 돈 빌려주고 1번 갑 저당권 이렇게 설정해놨다고 을에게 돈 빌려주고 됐습니까? 채권자 채무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믿어도 됩니까? 예. 자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놨거든 갑 이름으로 자 4월 1일 날 돈 갚았습니다 무슨 불함? 하면은 아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이 저당권은 유효 무효 며칠 날 4월 1일 그제 돈 갚았잖아요 그럼 말소 등 그럼 나중에 말소 등기 하는 걸 아까 방해 제거 이랬잖아요 그제 자 근데 4월 1일 날 돈 갚고 말소 등기 안 하고 있다가 10월 1일 날 야 돈 좀 빌려줘 좋다 돈 빌려 너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야 4월 달에 말소 등기 안 한 거 있잖아 그대로 쓰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 이렇게 한다 이게 뭐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 권리 자 그럼 좋다 이거 언제부터 유효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유효다 그래서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은 허용하는데 무슨 효과 없다 소급 효과 없다 무슨 효과 없다 소급 효과 없고 자 근데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유용의 합의가 있었을 때부터 자 근데 만약에 2번 병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앞순위가 소멸하면 2순위가 몇 순위로? 1순위로 승진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병이 있다면 무효등기 유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그래서 유용에 관한 합의가 있기 전에 무슨 관계인이 없어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고.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무효등기 유용은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은 허용하되 무슨 효는 없고 소급 효는 없고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걸 뭐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 상란의 무효등기 유용은 원칙 허용한다 안 한다 빨리 한다 하는데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뭐 비소급표 소급표는 없다 다른 소급표는 없다는 말이 비소급표 자 근데 이건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다음에는 이거 설명 안 한다 이게 지금 1월달이니까 하지 그 다음에 자 요거 지금 등기돼 있잖아요 등기부 있잖아요 그제 등기돼 있는데 전부 헐었다 전부 헐으면 무슨 등기하면서 멸실 등기하면서 등기부를 어떻게 합니까? 폐쇄. 폐쇄는 어떤 게 폐쇄고? 없애는 게 아니다. 파쇄기에 넣어가지고 따르르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앞에 표제부에 딱 사설을 꺼가지고 용도가 뭐였다? 끝났다 하고 무슨 도로로 별도로 보관하는 걸 뭐? 폐쇄. 이런다. 그 폐쇄 등기부도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원래 그러면 전부 헐었다. 무슨 등기하고? 멸실 등기하고 등기부를 뭐 한다? 폐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물 전부 헐었습니다. 무슨 등기하지 않고? 멸실 등기하지 않고 나눴다가 똑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무슨 건물을? 똑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종전의 등기부를 계속 이어서 쓰는 거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로? 절.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표시란 멸실 등기. 의 무효등기 유용 이렇게 표현한다. 다시 뭐 표시 무효등기 유용 또는 표시라는 무효등기 유용 다른 말로 멸실등기의 무효등기 유용은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까 전부 헐었다 무슨 등기하고 멸실등기하면서 등기부를 폐쇄하고 똑같은 건물을 지으면 새로운 무슨 등기 보존등기해야 정상이지 됐습니까? 멸실 등기하지 않고 나눴다가 종전의 등기부를 계속 이어서 쓰는 건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험 문제 잘 냅니다. 그런 거는 용어지, 그지? 자, 갑니다.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을 법적 지위인데, 자, 그럼 이건 별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건 갑의 집을 누가? 우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 잔금 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뭐 없이
등기 없이. 자, 법률상, 자, 그럼 그냥 여러분 아는 대로 법률상 1, 아직은 무슨 자 아니다? 소유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안 했으니까 등기한. 그럼 만약에 잔금 지불했다면 뭐 한다? 처분권 있다. 저번에 좀 소유권하고 처분권하고 다르다 했잖아, 그지? 처분권 있고 인도받아 뭐 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면 무슨 권은 있다? 점유권, 정당한 점유자. 그럼 미등긴 채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무슨 권이 있으니까 소유권하고 처분권하고 다르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청권이 있습니까? 등기 청권이 있고. 근데 여러분 좀 이따가 하겠지만 등기 청권은 요 채권적 청권인데 뭐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약에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과실수취권이 있으면 사용료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수취권이 있다 하는 거 요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 만약에 이 집을 제3자가 침해했을 때 직접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물권적 청구권은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해서 행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됐습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대위, 대위하고 점유보호청구권은 직접, 무슨 보호청구권은? 점유보호청구권은 직접 그럼 어떻게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매도인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한다고 법률상 누가 소유자? 매도인이지. 아직까지 뭐 안 했으니까. 그렇지. 매도인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 하면은 뭐 끽소리 할 수 없다. 그걸 제3자 2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 끝. 그거 기억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겠습니까? 네. 자, 잔금 지급은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뭐는 안 했다? 등기 안 했다. 뭐 무슨 권자 아니다? 소유권자 아니고 처분권 있고 점유권 있고 등기 청권 있는데, 점유하고 있으면 채권적 청권이지만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 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수취권 있다? 과실 수취권 있고, 물권적 청구권은 뭐 할 수 있고? 대위할 수 있고. 점유보호청구권은 무슨 점? 직접. 그 다음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면 무슨 소리 할 수 없다? 찍소리 할 수 없다. 끝.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면. 그 내용이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다 읽어보니까 되겠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예. 막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래도 진도 다 못 나갑니다. 책 다 못 나간다고. 못 보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 뭐 그냥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요거 잘 내고, 그 다음에 요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등기법 시간에 하는데, 여러분 갑근을, 갑의 집인데 누가 우리 서류 위조해 가지고 등기했다고, 그럼 이 등기 무효잖아요, 그지? 무효잖아요. 그럼 갑이 찾아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지. 말소에서 찾아와도 좋고, 누구로부터? 을로부터 이전. 이걸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 그럼 아까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할 때 매매를 뭘 했노? 빨리 등기원. 외워야 된다 이게. 매매를 뭐 등기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그러면 을로부터 갑이 이전 받는 방법은 말소에서 찾아와도 좋고, 뭐 해서 이전, 무슨 전? 이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슨 명의 회복으로 인한 등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래서 그 네모박스 왼쪽에 말소 등기에서 찾아와도 좋고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이전한데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인한 명의 이전은 성질상 무슨 등기와 똑같다? 말소 등기와 똑같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럼 어쨌든 뭐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이전하든 말소 등기하든 아까 말소 등기는 됐습니까? 언제 복귀한다? 즉시. 말소 등기는 아까 무슨 제거? 방해 제거 했잖아. 그지? 그 오른쪽 가서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 그러면 또 무슨 명의 회복이라는 말?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이전에 무슨 권을 취득한 적이 있었어야?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었어야 된다. 무슨 권을 취득한 적이 있었어야?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었어야 한다고. 그럼 여러분 요 우리 저번에 그 이중매매 갑의 부동산을 누가 됐습니까? 을이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됐습니까? 뭐 중도금 했는데 잔금까지 지불했는데 갑이 누가 병에게 무슨 것 가담 적것 가담 해가지고 이전했다고. 이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잖아. 그지? 103조 무효면은 원래는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 갑. 근데 을이 없다면 746조 못 찾아오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근데 여기서는 누가 찾아온다? 을이. 을은 갑을 뭐하여? 대외하여 말소에서 찾아오거나 103조 이중매매에서는? 맞습니까? 예. 근데 이때 을은 병에게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와 무슨 걸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을은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말소에서 이전해야지. 병으로부터 을이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말은 쓸 수 없다. 왜? 무슨 권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자를 모하여 대위하여 말소할 수 있을 뿐 이런 경우 무슨 명의 회복이라는 말은 쓸 수 없다.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뭐 갑, 을, 병, 갑건데 하면은 누가 갑은 됐습니까? 을에게 말소. 누구에게 말소? 을에게 말소해서 을과 병을 말소해서 찾아와도 좋고 갑은 누구로부터? 병으로부터 갑이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 명의 회복. 그걸 어떻게 중간자 명의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최종 명의를 상대로 직접 이전. 요 최종 명의로 직접 이전 나오면은 요거는 무슨 명의 회복? 빨리 진정 명의 회복.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갑이 됐습니까? 을에게 말소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갑이 패소했다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갑은 다시 누구에게 패소하고 난 뒤에 갑은 다시 누구에게 을에게 갑이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 명의 회복으로 소송 제기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소송 성질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만약에 말소 소송을 해가 패소했다 다시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송 제기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같다 다르다? 같다. 똑같은 걸로 본다. 자, 제가 근데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완전히 다른 걸로 본다고. 갑이 을을 대상으로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해가지고 점유의 소를 제기하고 갑이 뭐 했다? 패소했다. 다시 뭐 본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중제소로 보지 않고 성질이 완전히 금방 뭐랬노? 그걸 소송, 그 원래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건데 소송물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점유의 소를 가지고 패소했다. 다시 뭐 본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제소가 아니다? 이중 제소가 아니다. 근데 요 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했다. 다시 뭐 진정명의 회복 소송 제기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같은 거로. 그거 잘 나온다. 그래서 말소 소송의 확정 판결에 패소한 후 끊고 무슨 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질상 동일한 거로 보기 때문에 이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그럼 아까 했죠. 중간 생략 등기는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적발됐을 때 과징금 벌가금 물어도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뭐는 묻지 마세요. 그렇지. 그래서 그 세 번째 판례.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나 중간생략 합의에 관한 사항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하는 말은 이루어졌다.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러나 무슨 거래 허가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갑을병 이렇게 하십니다. 을이 미등긴 채로 누구한테? 병에게 매매해가지고 갑으로부터 받은 서를 누구한테 줬다? 병. 그러면 가, 막바로 갑에서 병 명의로 등기하는 걸 무슨 명의,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을은, 아니요, 병은 갑에게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정상일 때는, 원래는, 이론상, 갑은 병에게 직접 행사할 수, 아니요, 병은 갑에게 직접 행사할 수 없고, 병은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등기한 후, 다시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 됐습니까? 법은 원래 절대로 건너뛰고 이런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103조도 하고 항상 했지만, 법은 정상적으로 절대로 건너뛰고 할 순 없지만, 근데, 3자 합의 동의 승낙 요런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다시 뭐 3자 합의 동의 승낙이 있다면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갑을 병인데 요 3자 합의가 있으면 병은 갑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데 요 합의가 있었을 때 3자 모두 합의다. 그럼 갑을 합의, 을병 합은 합의 후에 다시 갑병 합의가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럼 을병 합의해도 아직 갑과 병이 합의 안 했다면 병은 항상 을을 모하여 대위하여 갑에게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해. 그럼 삼자 합의가 있으면 조건이 요 갑은 을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갑하고 병하고는 아무 법적 관계가 없지만, 금방 뭐랬노? 없지만, 이 제기하지 않고 협조하겠다, 이런 말이지. 직접 갑에서 병이 합의라는 게, 갑에서 병에 직접 법률 관계 매매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를 제기하지 않고, 을과의 관계가 끝나면은 이 제기 않고 협조하겠다, 이런 말이지. 그럼 삼자 합의 후에, 갑과 을 사이에, 요 부동산 가격을 정액하기로 합의했다. 뭐 하기로? 정액. 그런 경우는 병이 합의를 가지고 직접 청구하니까 아직까지 을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음을 가지고 협력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그걸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합의와 함께 항상 갑은 을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슨 절이? 완전히 깨끗하게 끝나야 뭐 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1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은 을을 가리킵니다.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전 여러분 짱 중요 짱 1번. 자, 3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요 중간자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3자 합의 후에 중간자가 갑에게 등기 청구 행사하면은 갑은 합의보다도 누구에게? 중간자에게 등기해 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대게. 그럼 중간 매수의 소유권 이전은 소멸하지 않고 첫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도 소멸하지 않고 첫 매도인은 중간 매수인에게 등기해 줘야 하고 첫 매도인과 최종량 직접 법적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첫 매도인과 중간 매수의 대금 인상 약정이 체결된 경우 끊고 첫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 대금 지급받지 못한 걸 이유로 등기 의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무슨 일?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3자 뭐가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요 중간자의 대금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다. 그럼 갑은
중간자로부터 아직 완전한 대금 인상금을 받지 못했음을 가지고 협력을 무슨 절? 거절. 그 다음에 합의는,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은 천매도인에게 무슨 청구권? 등기청구권. 합의가 없으면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을 뭐 했으만? 대위했으만. 그 다음에 최초 양도인은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됐습니까? 뭐 하지 않은 경우?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절차나 이행 청구하는 것, 최종 양수인은 행사하는 것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 양수인이 직접 하려면 반드시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빨리. 동의, 합의, 승낙, 통지 들어가면 안 된다. 통지는 안 된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동의, 합의, 승낙. 몇 사람이? 세 사람이 모두. 통지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하고. 그럼 자, 요 중간 생략에서 가면 제일 중요한 거, 선생 여러 개 있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요거 3자 합의가 있다더라도 요 중간자의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3자 합의 후에 중간자가 등기 청구하면은 매도인은 무조건 중간자에게 등기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합의와 함께 요 최초 매도인은, 첫 매도인은 중간자와의 관계가 끝나면은 이의 제기하지 않고 뭐 하겠다? 협조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중간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합의가 있었다더라도 중간자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으면 매도인은 협력을 무슨 절? 거절.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하는 거.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직접, 합의 없이 통지만 가지고는, 뭐만 가지고는? 통지만 가지고는 직접 행사하는 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